예, 이번 시간에는 523쪽입니다. 결합 원가 계산했죠. 결합하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결합되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결합 원가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제, 하나의 제품에 말하자면은 어떤 원가가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즉 말해서,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그죠? 저는 이제 결합원가 하면은 항상 이제 밀가루 반죽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밀가루 반죽, 반죽, 밀가루 반죽.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죠? 국수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또 빵도 만들 수 있죠. 빵, 밀가루 가지고 뭐 호떡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죠, 그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 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이 반죽 반죽 이걸 우리가 결합원가를 합니다. 이 반죽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국수를 만든다, 그죠? 국수. 이 국수를 만들고 요거 국수를 만들고 또뭐 방금 이거 뭐라 그랬죠? 국수도 만들고 뭐 호떡도 만들고 그죠? 예. 또뭐 빵도 만든다 할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죠? 밀가루 반죽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럼 뭐 국수 만드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다르잖아 그죠? 빵 만들 때 과정이 다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다른데 요 만드는 요 과정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가공비라 이랍니다. 추가 가공비, 추가 가공비라 이라거든요. 추가 가공비. 그럼 여기에 들어간 요 원가, 여기에 요 원가 얼마 있을 거죠? 밀가루 반죽값 그죠? 요 금액에 이걸 우리가 이제 결합 원가를 하는데 요 금액에서 알겠죠? 여기에 들어간 추가 가공비 요걸 더하면은 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가가 나올 거죠. 판매 가격. 판매 가격. 그또 판매 시에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비용. 예. 보통 보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게 이제 결합원가입니다. 결합원가는 이제 우리가 연산품이라 하기도 하고 연산품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연산품. 그 연산품 이렇게 예, 들어보셨습니까? 연산품. 품하고 등급품.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원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연산품 가는 게 있고 등급품 가는 게 있습니다. 이 연산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연속적으로 생산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연속적으로 생산된다. 요거, 이제 이거는 둘 다, 같은 재료 쓰는 거예요. 같은 재료인데 그게 연달아 생산되는데 등급이 요거는 말하면은 좋고 나쁜 거 구분 못 한다. 이거는 등급이 지는 거. 1등급, 2등급. 지금 말해서 만약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등급품이라 하죠. 그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오는 물건이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되는 거. 이걸 등급품이라 하고, 요거는 연속적으로 생산은 되는데,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 안 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연산품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성인이니까,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설명을 할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의 이제 애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아들이 나왔을 때, 아들과 딸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공정을 거칩니다. 그죠? 그런데 아들이 나오는 경우와 딸이 나오는 경우와 아들과 딸이 나오는 경우 이제 이래요. 아들이 나오면은 그건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그냥 아들 나오거나 딸이 나오거나 이제 아들딸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연산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구분을 그래 하시면 돼요. 요거는 말하면은 어느 게 좋고 나온 게 구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죠. 등급하는 1등급, 2등급 이런 거 등급이란, 이게 이제 우리가 연산홍 쪽입니다. 여기 가까운 게 연산홍 쪽인데, 아무튼 보통 우리 시험은 여기 주어져요. 여기 결합원가다, 그죠? 결합 얼마, 학계 얼마, 이 금액이 얼마 주어지고,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래 이래 맞는다, 그죠? 이 뭐 시험에는 이제 뭐 A, B, C 나오겠죠, 그죠? 나오고 얼마가 들어가고 판매가 얼마,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이랍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면 요거 구분해봐라 이겁니다. 요걸 배분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이요, 결합원가 요금원의 배분, 요게 문제죠, 그죠? 배분 얼마씩 배분할 거냐 요겁니다. 배분하는 거, 배분. 그럼 배분하는데 뭐를 기준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요 판매 가격을 기준할 거냐? 그러면은 판매 가치법. 법이라고. 요 판매 가격에서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빼고, 비용 뺀 거. 요 판매 가격에서 초과공비와 비용을 뺀 금액. 그걸 우리는 뭐라느냐? 순 실현 가치법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우리 요게 요걸 배분해 주는데, 요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는 무슨 법? 판매 가치법이라 하고, 요금액에서 요거 뺀 거 있죠, 그죠? 뺀 차이를 순실은 가치법이라 하는데, 시험에는 그동안 이것만 나왔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약간 더 어렵잖아, 그죠? 이건 더 간단하죠. 이것만 가지고 배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다 내죠, 우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적게 나온 건 아니고, 거의 뭐 시험 때마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어렵진 않죠, 그죠? 순실현 가치법이라 하는 것은 요금액을, 여기 주어집니다. 요거는 금액 주어집니다. 요 주어진 요금액 가지고 배부하는데, 요거 뺀 금액 가지고 배부하라 이겁니다.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원리는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 주로 이거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빠르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교재 한번 보세요.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그게 문제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528쪽을 한번 보세요. 528쪽에 3번 문제. 예. 3번 찾았습니까? 주식회사 대하는 연산품 결합용, 바로 연산품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연속해서 나오는 물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제품들의 결합원가는 8만원이다. 총금 이게 8만원이란 말이죠. A를 완성하는데 25,800원의 초과공비가 발생되고, B는 초과공비가 발생되지 않는다. A와 B의 총 판매 가치는 각각 75,000원과 6만원이다. 두 점 모두 각각 9,600원씩 판매비가 소요된다.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할 때 A에 배분될 결합원가는 얼마고?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충 뭘 문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런 말하면은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A라는 물건도 만들어내고 B라는 물건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데 지금 결합원가는 8만원이다. 이게 전체가 8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8만원인데 A를 완성하는데 요 A를 요 물건을 말하면 국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5,8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B는 그냥 그대로 파는 모양이네, 그죠? 얘는 안 들어간답니다. A와 B의 판매가, A의 판매가치는 75,000원이고 B의 판매가치는 6만원이다. 이게 말하면 추가공비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제품 둘 다 비용이 들어가네, 그죠? 판매시 비용이 얼마씩? 9,600원씩 들어간다. 딱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거 똑같죠, 그죠? 문제가 주어지는 표준 모의 한 이래 주어져요. 이때 묻는 말 보면은 A의 배분 요금액 중에서 여기에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에 배분될 금액을 얼마고, 무슨 법으로? 순실현 가치법을 해라. 끝났잖아. 그럼 여기 뭔지 알잖아. 그죠? 순실현 가치법. 알았으면 이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몇 대 몇 하는 거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만약에 뭐 돈 3만 7천 원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A와 B는, 그죠? 2대 3으로 배분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A와 B는 2대 3이다 하면은 2대 3. 이런 건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뭐 초등학교도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또 이런 걸 뭐 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뭐 이런 거 사실 뭐 우리가 실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런 거 별로 접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잊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 그저 뭐 몇십 년 전 이걸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1 배분할 때 2대 3이다 하면 더하면 됩니다. 무조건. 5잖아, 5. 5분의 2. 그리고 요거 5분의 2 하면 되니까 요걸 곱하고 나눠놓고 계산해가지고 곱하고 나눠놓고. 알겠죠? 3을 곱하기 2 나누기 5 하면 됩니다. 이쪽은 5분의 3이니까 3하고 3 곱하고 나눠주면 되고. 이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몇 대 몇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이렇게 숫자 아무 복잡도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57만 3천 원 가지고 A는 27만 5천 원 대 이거는 31만 6천 원 치다. 이거 나눠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동그라미 세 개는 없이 해보자. 그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두 개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 없어요.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이거 더하면 얼마냐 하면은 591이 되네요. 그죠? 예, 591 맞네. 그죠? 591분의 275고. 이것도 591분의 275. 이거 더하면 되니까 275에다가 하네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 계산기 가지고. 곱하고, 번자는 곱하고 나눴고. 그 A 값 얼마 넣어버리고, B는 요를 곱하고 나누면 요거 얼마 넣어.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시면 되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순실은 가치법이니까 여기서 빼야 된다. 그죠? 빼고, 빼고. 그죠? 예, 그러면은 7만 5천 원, A 대 B를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 그죠? 전체는 얼마인데? 8만 원인데. A는 여기서 이거 빼야 됩니다. 7만 5천에서 2만 5천 8년 빼고 빼니까 3만 9천 6백 나오네요. 요 빼니까 6만에서 빼니까 5만 4백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요거 빼고 빼니까 7만 5천에서 2만 5천 8년 빼고 정해서 맞고 빼니까 예, 맞네. 그죠? 예, 5만 4백 나오죠. 그럼 8만 원 가지고 3만 9천 6백 원인데 5만 4백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 이건 필요 없고, 그렇죠? 약분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다 그랬잖아, 그죠? 더하면 돼, 더하면. 더하기. 504에다 하면 900 나왔네. 그럼 900분의 396, 900분의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곱하고 나누고, 8만 원 곱하고 이거 나눠주면 되고, 이거 하면 답 얼마 나와버리고, 이거 곱하고 나누면 답 얼마 나오죠.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래 할 때, 이거 이제 이래 곱하고, 여러분들 그래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래 이래 딱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9436, 9436, 4832, 352. 아, 35,200원이구나. 이렇게. 8만에서 35,200원 빼버리면 44,800원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알겠죠? 예, 정답,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묻는 게 이걸 묻고 있으니까 정답 이거겠죠. 그죠? 35,200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다음에 이번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예, 같은 문제니까 제가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그 앞에 나와 있는 2번과 4번은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삼아. 예, 이거는 풀어봐도 되니까 2번과 4번은 같은 모양. 문제가 같은 모양입니다.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독도회사가 분리점에서 X와 Y의 두 점을 생산하고 있다. 이제 밀가루 반죽에서 요 시점은 이제 분리점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에서 분리돼 가지고 x를 만들고 y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조 과정에 따라 가지고 좀 다양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말하면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우리 원가를 알아야 판매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결합원가는 1500만 원입니다. 이게 1500만 원이다. 그죠? X와 Y에 배분하는 금액 구해보자. 그죠? 이거죠. 아, 보세요. 800단위 X와 400단위 Y를 생산했는데, 가공비를 X에 800만 원, Y에 1000만 원 조정했다. 이 가공비가 들어갔네. 가공비가. 가공비가 X에 800만 원 들어갔고 Y에는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거 만드는 데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공비,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 시의 비용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 외에 항상 이렇게 가공비, 판매 비용, 판매 가격 이건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 있으면 빼면 되죠. 그죠? 이게 순실은까지 법이니까. 이렇게. 자, 판매가 한번 볼까요? 판매가를 보면은, X는 800개를 만들어서 2만 5천에 판다 그랬죠. 그죠? 800개 곱하기 2만 5천 하면 판매 가격이 나오잖아. 800개 곱하기 2만 5천 하면 2천만 원 되겠네. 그죠? 이쪽이 2천만 원이다. 판매가가. 예. Y는? 400개를 만들어서 5만 원 판다. 이것도 2천만 원이네. 비용은? 거기 보니까 비용은 없네. 그죠? 이건 없습니다. 자, 무슨 법? 그렇죠.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그랬다. 그럼 얼마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X와 Y로 나눠주는데, 순실현 가치법이라 그랬죠. 그죠? 순실현 가치라 그랬으니까 요 빼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요 빼니까 얼마? 1500만 원. 됨. Y는 요 빼니까 얼마? 800만 원. 그죠? 동그라미 너무 많다. 그죠? 좀 빼버립시다. 6개. 12대 8 나눠주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걸 약분하면은 4로 나눠주면 4, 3은 12, 4, 3대 2로 하면 되겠네. 그죠? 또 약분까지 좀 복잡해지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고, 예. 더하면 20이잖아. 20분의 12 하셔도 되고, 약분해서 3대 2 해서 더하면 5, 5분의 3, 5분의 1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5, 3, 15, 3, 3, 그러면 900만 원. 요거는 5, 3, 15, 3, 2, 한 600만 원. 이걸 배우면 되잖아. 아셨죠? 그리고 그 이제 묻는 말. X 제품에 배분될 금액. 요 X, X, 요 X잖아. 얼마? 900만 원. 그죠? 정답. 아셨죠? 그죠? 예. 5번 문제 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자, 5번. 다음과 같은 연산품, 결합 제품입니다. 결합원가는 30만 원이다. 자, 이때 요거는 조금 문제가 약간 이제 변형된 문제였습니다.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약간 이제 요런 이제 기본 틀을 벗어나서 약간 변형돼서 이제 출제를 했는 거죠. 이런 상품 A와 B의 초과공 여부를 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은 거 이랬습니다. 자, A를 한번 볼까요? A. A는 1000개를 생산해서 판매 단가는 100원이고 초과공비가 18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추가 판매비가 만 원이고 최종 판매 단가가 300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를 만들어 내는데 A 제품은 1000개를 만듭니다. 그죠? 1000개를 만드는데 그 바로 팔면은 100원에 팔 수 있는데 또 이걸 가공해 가지고 새로 만들고 뭐 손봐 가지고 그죠? 비용까지 다 하고 나니까 최종 판매 단가 300원이랍니다. 그럼
요 시점에 100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요래 하여튼 뭐 이게 비용이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서 300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은 요 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얼마 더 남습니까? 200원 남죠. 결과적으로 그죠? 20만원이잖아. 그렇죠? 맞죠? 그죠? 20만원이고. 그러면은 예, 지금 여기 되고 B는 한번 보세요. B는 몇 개 만들죠? 2,000개잖아. 2,000개인데 지금 보면 150원에 팔 수 있는 걸 최종 판매 단가 250원이니까 겨우 얼마 남죠? 100원 남잖아. 그죠? 100원.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렇죠? 남는데 그럼 여기에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 들어간지 보면은 A는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죠? 19만 원 들어갔잖아. 초음비 18만 원과 판매비가 많은 들어갔으니까 19만 원 들어갔다. 이거는 이익이 남는 거고 이게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죠? 비용이 19만 원 들어갔다. 어? 그럼 만 원 더 남잖아. 이거는 만들어야 되잖아. 이익 남으니까. 만들어야죠. 그죠? 오케이. 이거 만들어야죠. 이거는 보세요. 이익은 20만 원인데 보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21만 원과 비용 파면 만 원, 22만 원 들어가 버렸잖아. 어? 이거는 이익은 20만 원인데 비용 이만큼 많이 들어. 이거는 만들면 안 되죠. 그죠? 뭐 손해 보니까 A만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A만 가공한다. 1번 정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A.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은 A만 가공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약간 이제 우리 변형해서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됐고, 이제, 네. 예, 잠깐 앞으로 오셔가지고, 524쪽을 한번 보세요. 예. 524쪽에, 기본 예제 그 1번 문제, 그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예. 한라 회사가 동일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결합 제품 A와 B를 가공한다. 재료비는 30만원, 20만원이고 A와 B의 판매 가치는 30만, 70만원이다. 상대 제품을 사용하여 결합 원가 A와 B를 배분해라 그랬네. 그죠? 문제를 이해하면 아주 문제 쉬운 문제네. 그죠? 예. 지금 A와 B의 발생한 재료가 오면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게 50만 원 들어갔다. 총 결합원가 50만 원, 이게 A와 B죠. 그죠? 예, 들어갔는데 이 판매가치가 이 판매가가 30만 원과 70만 원이다. 여기에 돈 들어간 게 없다, 그죠? 요거까지 나눠봐라. 뭐로? 요걸 나눠라 했네. 3대7로 나눠라. 응? 아주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A와 B는 몇 대 몇? 3대7입니까? 더하면 얼마? 10분의 3,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은 3, 5, 15. 이건 얼마? 35만. 그죠? 예.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2번도 같이. 1공장 19만 8천의 비용으로 원재료를 강화해 연산품 A, B, C를 생산하고 있고 A는 조합이 없다. 그죠? 이때 순실은 가치법으로 계산해봐라 이랬네. 그죠? 결합원가가 19만 8천이다 이 말이네. 그죠? 가지고 연산품 A, B, C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죠? A는 조합비가 없이 판매되고, B는 2공정에서 조합비 6만 원으로 가공비가 판매되며, 요거는 조합비가 2공정에서 6만 원 판매되고, C는 3공정에서 8만 원
총에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판매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 가격이 A는 만 개 10원이고 판매 수량이 만 개라면 10만 원이 되겠네 그죠? B는 15원씩 10만 개니까 15만 원 된다 그죠? C는 20원씩 15,000개 30만 원이네 그죠? 비용은 안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요걸 가지고 10만 원 판매 가격이 잠깐 10만 원 P가 30만 원 판매 수량이 아니고 여기 잘못됐네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생산 수량이 만 개잖아 그죠? 만 개 열 개니까 우리가 판매가 10만 원이고 이건 2만 개 15원이 30만 원 되겠네 그죠? C는 2만 개 20원이 40만 원 되네요. 실제 판매 수량이 아니고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예상 최종 예상 금액을 말하죠 그죠? 생산 수량에다가 판매가 곱해야 됩니다. 판매수 판매된 게 아니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법으로 순실현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으로 배분해 봐라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A 대 B 대 C는 요거 뺀 거잖아 그죠? 요거 마이너스 초과공비는 여기 가공비잖아 그죠? 빼면 얼마? 10만 원이죠? B는 빼면 얼마? 24만 원이죠? C는 빼니까 32만 원. 네모 동그라미 4개 빼버립시다. 10대 24대 32. 약분 뭐 안 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약분 좀 할까요? 2를 할 수 있겠네. 5, 12, 16 하면은 19만 8천 원입니다. 그죠? A는 이게 더하면 얼마죠? 12, 33 나오겠네. 분의 5. 이거는 이렇게. 그죠? 예. 맞춰보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딱 떨어지네요. 그죠? 6. 5, 6, 33만 원. 7만 2천 원. 11만 2천 원. 이렇게. 예. 딱 되죠. 그죠? 예. 맞습니까? 66만 원. 33, 6, 5, 6, 30. 3만 원 맞고, 7만 원 맞고, 6, 여기 9만 6천 원이네. 65, 30, 7만 2천 원. 여기 신용하면 9만 6천 원이네, 그죠? 여기 잘못된 3만 5천 원 맞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예, 맞죠? 예, 되었습니다. 자,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결합원가 배분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결합원가는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결합원가 하면 이제 밀가루 반죽이다. 예, 하나 일단 결합되어 있는 밀가루 반죽. 요걸 가지고 뭐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배분해 주는 건데 자, 요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럼 요 금액 가지고 요 결혼가 나오잖아. 총합이 나오잖아. 그죠? 판매 가격 비용 나오는데 요게 주로 이제 요건 물어봐요. 시험 문제. 문제 물어보는데 이제 감정 평가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막 국수의 제조 원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국수의 제조원가 얼마고 이런 묻기도 하죠. 제조원가라는 건 뭘까? 자, 요 금액, 요거 주어져 있습니다. 제조원가는 뭘까요? 국수의 제조원가는? 그렇죠. 요거 원가에, 원료가 있잖아요. 요에다가 요거.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게 제조원가입니다. 아시겠죠? 제조원가. 알았죠? 요게 제조원가다. 제조원가. 알겠죠? 우리가 제조원가라 하는 것은 요 금액에다가 요게 이제 말하면은 원료값이잖아. 그죠? 요 총, 요 등, 요게 제조원가. 여기에다가 요거 제조원가다, 요거.
제조원가. 한번 좀 들어놓으세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게 제조원가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단가 물으면은 요 제조원가에다가 수랑 나눠보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요게 원가, 원가, 원가. 알았죠? 제조원가, 제조원가. 그럼 이러면 이제 우리 결합원가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예,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